국내 첫 2차 전지 산업 ETF가 내일 상장됩니다. 2차 전지란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전지를 말하는데요. 전기차 등 4차 산업 업종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의 주가도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국내 첫 2차 전지 산업 ETF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ETF는 총두 종목으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FN가이드 2차 전지 산업지수를 기초지수로 활용하는 ETF입니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에코프로 등총 25개 종목으로 구성됐고, 시뮬레이션 결과 1년 수익률은 6%, 3년 수익률은 124.64%입니다. 2차 전지의 산업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역시 금융정보업체인 YGFN의 YG 2차 전지 테마 지수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수익률은 1년이 25.8%, 3년이 205%입니다. 총 23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비중 상위 종목은 포스코 캠텍, 일진 머티리얼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입니다. 2차 전지란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 4차 산업 업종의 필수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4차 산업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요 부품인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주가와 실적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